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아반떼 실사 사진이 나왔죠. 미국에서 봤을 때하고는 참 다르더라. 근데 뭐 디자인 마음에 드시나요? 딴 건 모르겠는데 바퀴는 조금 더 큰 걸 끼워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펠리세이드 순수 독자 카페라는 곳에서 이런 게다 나오는군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이 사진이 아니고요. 저희의 한 열혈 독자분께서 영상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흔한 영상인가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뭐 현대차 영업사원이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건지 인터넷에 올릴 영상을 미리 보내준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발빠르게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도 별로 없고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일부분만 한번 보시죠.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뭐 진취적 실용주의. 아휴, 이게 뭐 제2의 청춘칸? 이게 뭐야? 30년 역사 공기청정 시스템, 엣지, 스포티, 라이프스타일. 아무튼 뭐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류 아반떼라고 있는데요. 이거 왜 올류로 하냐? 뭐 이런 분들 계신데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를 더뉴라고 하고요. 풀체인지는 올류라고 부릅니다. 데일라이트가 착 켜지는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여튼 올류 아반떼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체인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캐스케이딩 그릴인데요. 캐스케이딩 그릴 뭐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어떤 것을 가리켜서 캐스케이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잘 없어요. 딱 이거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형태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소나타에서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써 있는데 파라메트릭 주얼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다 주얼이다 이건 좀 알겠어요. 무슨 주얼리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주얼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파라메트릭은 도대체 뭐냐. 파라메트릭은 자하 하디드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뭔가 선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정말 컴퓨터의 파라메터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반떼의 그릴이 그러면 파라메트릭이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말하기 조금 어렵죠. 렉서스의 그릴은 확실히 파라메트릭이에요. 그건 인간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도기 갖고 그냥 그리면 딱 나오겠는데? 이걸 왜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하지? 아무튼 파라메트릭 주얼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에 딱 보고서 이거 너무 크롬이 강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한국에는 이거 크롬색으로 그냥 나오나? 이렇게 살짝 걱정했는데 다크크롬이죠. 지금 검정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릴이 옆에 헤드램프와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막간 퀴즈. 깜빡이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더라. 깜빡이가 저기 있는 거 보고 충격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깜빡하고 안 나오네요. 깜빡하고 안 나온 거 아니고요. 아니 우리 PD님은 거의 부장님 개그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할로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램프 안에 할로겐을 넣으면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램프 안에 넣지 않고 그릴 틈에다 이렇게 잘 숨겨놨어요. 잘 보시면 여기 있다니까. 아니 여기 있어? 라고 할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잘 숨겼고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LED 깜빡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 이 정도 급은 원래 LED 깜빡이가 안 들어가 있었다고. 어쨌든 전면 봤을 때 이 현대차 엠블럼이 지금 너무 크다고 느껴요 혹시? 너무 자랑스럽게 현대차 엠블럼이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현대라는 이 엠블럼이 이 차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측면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측면으로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캐릭터 라인을 지금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기 선을 긋기 전에는 안 보여요. 이게 캐릭터 라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이렇게 입체감이 강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의외로 안 보인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강인한 캐릭터 라인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깊이가 되게 깊지 않은데 그래도 캐릭터 라인이 밖에서 보면 되게 잘 보이잖아요. 이 영상에서 보면 캐릭터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잘 보여.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이 음양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면은 위쪽을 반사시키고 이쪽 면은 아래쪽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반사시키니까 이 땅이 반사돼서 비칠 때는 어둡고 그리고 위쪽을 반사시킬 때는 밝으니까 이게 대비돼서 더욱더 선이 날카롭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비, 그리고 바로 또 밑에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위, 음양, 음양을 통해서 서로 대비를 강조한 거죠. 사실 이렇게 음양 강조를 이렇게 반대로 꺾어가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다시 위를 꺾는 거, 이것을 굉장히 금기시돼 있었는데 이걸 처음에 한 건 크리스 벵글이었습니다. 크리스 벵글이 BMW 디자인을 하면서, 특히 5시리즈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바람에 위쪽과 아래쪽을 대비시킨다, 반사되는 면을 대비시켜서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요거 아주 세련되고 똑똑한 캐릭터 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선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위나 아래나 거의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연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캐릭터 라인이 차에서 캐릭터 라인을 그냥 이렇게 쭉쭉 그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긋는다, 이런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캐릭터 라인이 선이 이렇게 길게 연장되지 않으면 차가 짧게 보여요. 여기서 꼬부라뜨리고 여기서 꼬부라뜨리고 이러면 차가 오히려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짧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이 길게, 최대한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 캐릭터 라인을 쭉 이어서 범퍼까지, 그리고 헤드램프 위를 지나는 이 파팅 라인을 그대로 이어서 이 아래쪽 캐릭터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라인이 앞쪽 끝에 범퍼에서 시작된 라인이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보여준 거죠. 캐릭터 라인도 그냥 수평적으로 딱 이렇게 하면 조금 멋이 없죠. 사실 앞으로 좀 기울이고 뒤쪽으로 좀 치켜 올라가게 만들어야, 그래야 마치 단거리 육상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땅을 짚고 이렇게 딱 이렇게 웅크리고 출발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어도 좀 역동적으로 차가 튀어나가는 스피드감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의 캐릭터 라인을 많이 잡습니다. 그게 이번 아반떼에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앞쪽 범퍼에서 뒤쪽 트렁크 리드 위까지니까 차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를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잘 보면요, 이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헤드램프의 데일라이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길게 사용한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길게 뻗겠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차가 나오고 나서 아마 이 부분을 보실 때 아, 요게 디자이너가 요걸 길게 뻗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램프 중간이 잘라져 있는 거? 여기? 요 데일라이트 중간이 잘라져 있는 거? 왜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아 삼각형, 아 이거 삼각형을 한번 더 보여주려고, 아 이게 사각형이 되니까, 아 사각형이 되는 꼴을 내가 볼 수 없다, 삼각형을 더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아닌가? 삼각형 패턴의 반복이잖아요. 이 차는 삼각형이 계속돼.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삼각형 한번 당해봐라 식으로 막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요 헤드램프가 살짝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간 뿔같이 생겼거든요. 요 뿔같은 디자인도 잘 보면 그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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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릴이 뭐의 반복이냐면 헤드램프의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릴을 보면서 아, 이런 그릴이 있어도 되나 싶은 그런 디자인, 그런 디자인인데 그게 헤드램프에 있으니까 조금 거부감이 덜한, 거부감 안 덜해? 신기한 디자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신기한 디자인이고요. 어쨌든 이 차는 여러 가지로 반복을 많이 해서 지나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승객석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체가 얼마나 길어졌느냐? 조금 길어졌어요. 휠베이스 얼마나 길어졌느냐? 20mm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레그룸은 58mm가 길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레그룸이 길어졌지? 기존 아반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 헤드룸이 무척 좁거든요. 머리가 천장에 조금 닿는 편이죠. 이번 아반떼는 전고가 무려 20mm나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2cm 이렇게 낮아져서 머리가 딱 닿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헤드룸이라고 나온 수치를 보니까 똑같아요. 기존하고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시트를 좀 낮춰서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20mm 정도 길어져서 뭐 승객성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레그룸이 무려 58mm나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20mm 길어졌을 뿐인데 58mm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야,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레그룸을 쉽게 늘리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트 아래에 있는 연료통을 좀 작게 새로 설계하거나 아니면 시트 엉덩이 부분을 좀 깎아서 이렇게 좀 쑥 들어앉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머리 공간도 늘어나고 레그룸도 늘어나서 아주 평가가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승차감이 좀 안 좋고 시트 쿠션이 단단해지고 타고 내릴 때 좀 불편하기도 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건 아닐 거고요.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시트 배치가 완전히 바뀌는 게 실내 공간을 늘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튼 뒷좌석 머리 공간 전보다 조금 늘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좁아지지 않은 게 어딘가 싶습니다. 뭐 이건 설계하신 분들이 목표 콘셉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포티한 세단으로 잡고 한 거니까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 이제 뒷모양이 나옵니다. 뒷모양 오 예뻐요. 테일램프가 탁 켜지는데 테일램프 켜지는 거 저는 이게 렉서스나 뭐 아우디에서 온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가만 보니까 H였어. 이 길다란 H였던 거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나만 몰랐나? 아, 이 H. 이 형님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H 점점 더 많은 차에 적용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테일램프의 H가 그렇게 색이 균일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 조금 있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자로 라인을 쭉 맞추면 사실 이걸 완전히 동일하게 딱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워낙 매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차를 맞춰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 차는 미국이 주력이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면 어우 단차 하나도 없네 완벽하네 이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랜저도 그랬어요. 그랜저 IG 테일램프 보면서 우리가 뭐 아 뭐 다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이건 다찌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건 단차가 하나도 없지 않냐고 이러면서 다찌면 단차가 있어야 되는데 단차가 없어서 이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하하 아유 재밌어라 하하하 네 미국 사람들 개그는 정말 자 그렇습니다. 뒷모양은 솔직히 저는 소나타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건담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나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이 느껴져요. 디테일이 아주 대단합니다. 트렁크를 접고 접고 또 접었어요. 이야 이거 엄청난데요. 철판을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서는 이런 공면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트렁크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전체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안쪽에 철판이 어느 정도 있고 바깥쪽은 다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벼워져서 트렁크를 여닫을 때 뭐 스프링 부담이 좀 적어서 오픈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이게 알아서 뿅 이렇게 텅 이렇게 열릴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차량 중심에서 먼 곳이 경량화 될수록 주행 특성이 좋아지니까 이 트렁크 경량화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충돌하면 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구나. 후방 충돌하면은 보통 이제 외부 철판으로 뭔가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외부 철판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차 밀 때 쭉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가끔 보면 뭐 수박 고를 때처럼 이렇게 차 두들겨보고 아 튼튼한가 이렇게 본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안에 프레임을 막아줘야지 밖에 있는 그 철판은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철판이 또 있죠. 아마도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소음 부분에서는 철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타봐야 알 일이죠. 아 그건 그건데 이 동그란 카메라가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뭔가 이마에 이렇게 접는 것 같은 느낌? 옛날에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엠블럼은 좀 낮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엠블럼하고 위치를 좀 바꾸든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멍 뽕 뚫린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단차 얘기도 꽤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 단차 요거 이해 가능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래쪽 단차도 사실 용납 가능. 요 단차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용납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차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트렁크들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다른 트렁크들은 트렁크 옆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파져 있죠. 이런 식으로 트렁크 라인이 파져 있어서 이렇게 트렁크를 옆에서 자르는 차는 없어요. 이런 차는 거의 없었어.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렁크를 이렇게 세게 꽝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꽝 닫으면 고무 패킹이랑 락이랑 트렁크의 이 락커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꽝 닫았을 때 이게 탁 하고 요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트렁크가 이렇게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요 들어갔다 나오는 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게 만약에 없으면 이 페인트랑 페인트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페인트 까지겠죠? 그러니까 이 금속과 금속이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 버퍼를 조금 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틈이 있는 거고요. 이 트렁크를 삥 둘러서 요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걸 완전히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이 안전공차가 완전히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닌데 우리 내가 보니까 아우디는 이거 하나도 없이 막 정말 깔끔하게 냈던데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벤츠는 깔끔하던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걸 전동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공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동으로 하면 그냥 싹 이렇게 닫히면 돼요. 근데 아반떼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해치백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이거 해치백이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트렁크고요. 저는 해치백이 조금 더 편한 자동차 구조라고 생각되고 좀 더 많은 차가 해치백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해치백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치백처럼 하기 위해서 이 트렁크의 윗부분을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를 덧댔어요. 그러니까 K5하고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유리창이 굉장히 길게 보이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리어 윈도우도 길어 보이고 트렁크 리드도 짧아 보이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똑똑한 디자인입니다. 안 보진 않았대요. 그렇지. 후방 시야는 조금 좁아지긴 해요. 조금 좁아지는데 그거 뭐 사이드미러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사이드미러로 보면 안 될까? 굳이 뒤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 나는 이 도로에서 누구보다 빠르니까. 뭐 이러면서 그게 젊은이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네. 지금 실내를 보면요. 낮고 와이드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낮고 와이드하다. 그래요? 탄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탄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낮고 와이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추구했던 방향이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랜저에서도 우리가 낮고 와이드인 그런 어떤 실내 인테리어를 봤는데 그러면서 일단 개방감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버튼들이 조금 생각보다 멀리 있다.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조금 멀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 위치가 조금 낮고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약간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핸들이 있으면 조금 이거보다 조금 위에 있거나 거의 대등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버튼도 보면요 이렇게 버튼이 약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치듯이 이렇게 건반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식이에요. 다이얼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예 위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좀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는 게 적정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는 게
좀 독특합니다. 버튼 각도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눕혀 있으니까 약간 눈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긴 해요. 흰색과 검정색 인테리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뭐 흰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레이겠죠. 흰색이라서 때타지 않을까 라는 분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같은 거 흰색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도어 트림 흰색. 도어 트림은 조금 여기를 흰색으로 시트를 흰색으로 이게 인테리어 이 부분이 흰색인 건 이해가 되는데 시트랑 그 색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감이랑 이 시트를 흰색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그거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손잡이를 흰색으로 하는 가능할까?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게 도어 트림이 지금 직물이네요. 우리나라에 직물 도어 트림을 쓴다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직물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영상에서도 직물에 대해서 성토가 막 쏟아졌거든요. 오염이 많아지고 그거 두들기면 거기 먼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직물을 쓰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 자동차용 직물 보면요 옛날 직물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뭐 이렇게 먼지가 파고든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 방호 처리도 제대로 돼 있고 만약에 뭐 물 같은 걸 쏟아도 그 안에 그렇게 쉽게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트 세척하는 데 가서 이 시트 세척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옛날 직물처럼 그렇게 막 더러워지고 더러운 채로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직물은 되게 잘 만들어진 직물인 것 같기는 해요. 대충 봤을 때 이 직물과 시트색과 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좀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쪽으로 10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심리스로 딱 붙어 있고요. 그랜저에서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들이 약간 테두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네요. 사실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그랜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왼쪽에 이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거 영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그림이 동그랗게 그려진 거죠. 인테리어 요소를 보면 골프 8세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디스플레이, 이쪽 디스플레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골프 8세대엔 이쪽에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골프에서는 이게 램프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램프를 전자 스위치로 도입하면서 이걸 이 아래쪽에 있던 걸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패널에 당위성이 있었는데 현대차는 여기에 아무 기능도 없기 때문에 여기 당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패널이 여기 붙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기다가 핸드폰을 붙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핸드폰 붙이면 핸들에 좀 가려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행모드에 따라서 실내 인테리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주행모드를 작동시킬 때마다 바뀌고 그리고 그 외에도 색깔을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4년 전에 SM6 처음 나올 때 나왔던 건데 현대기아차는 이제야 이걸 적용하고 있네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 더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로테이션이 돼서 내가 원할 때든 원하지 않을 때든 자동으로 좀 바뀌면 좋겠어요. 시간대별로. 네, 3세대 K 플랫폼을 쓴다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 K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왜 K라는 표현을 쓰지? 작은 차, 소형차용 플랫폼이란 건가요? 독일어로 작다가 클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클라인이라는 표현을 발음 이상하다고? 클라인인가? 클라인 맞나? 클라인. 네. 독일어로 작다가 클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은 플랫폼, 소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K라고 쓴 건가 하는 생각을 그냥 추측해 볼 뿐입니다. 자, 그래서 K 플랫폼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연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연비가 얼마야? 기존에는 14.1km per liter 였어요. 네,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좋은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시트를 장착하는 높이가 더 낮아요. 그리고 시트 뒷좌석을 이렇게 뒤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전후석의 착좌 위치를 조정하고 그리고 착좌 위치를 하향 조정해서 실내 공간을 더 넓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높이를 낮추면서도 머리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레그룸은 이렇게 길게 뻗을 수 있었던 거죠. 3세대 플랫폼은 정말
훌륭하네요. 차의 프로포션도 더 좋게, 시트 포지션도 더 좋게, 여러 가지로 현대차가 훨씬 더 좋은 차로 개선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편의사양 얘기입니다. ADAS가 요즘 가장 중요한데요. 뭐가 있냐면요. 여기 그냥 다 들어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선 뭐 다 있는데 지금 그랜저에 들어있는 거랑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준중형에는 없는 것들이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게 보통 없거든요.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있어. 근데 차선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 요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데 그게 들어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보통 이제 시속 10km 이하에선 꺼집니다. 아니면 정지할 때 꺼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완전 정지해서 다시 출발까지 계속 스마트 크루즈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막히는 길에서 정말 차가 많이 막혀도 그냥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요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하나 없는 게 있다면 안전하차 경고가 지금 있거든요. 안전하차 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문 열고 막 내리려고 할 때 뒤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뭐 산타페라든지 뭐 소렌토라든지 다 그런 게 있죠.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 때 차일드락이 해제되지 않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식 차일드락이 아니니까 그걸 못 넣은 거겠죠. 그 외에는 거의 다 있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곡선 도로에서는 알아서 자기가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과속 카메라 나오면 속도 줄여주는 거. 아, 이거 사실 법적으로는 조금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긴 한데 익숙해지고 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수입차에는 이게 있는 차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현대 카페이 있죠. 여기 주유할 때 그리고 주차장에서 카드 낼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터치로 바로 결제되는 거.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페이, 기아는 기아 페이, 뭐 이렇게 브랜드별로 다 나옵니다. 현대기아차는 다 있고. 그리고 이게 자동차 회사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나 주유소나 이렇게 같이 제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휴사가 별로 없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 앞으로 현대차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바라는 건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정부 차원에서 그냥 하이패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냥 자동차 번호판을 기준으로 그냥 카메라로 다 찍고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주차비 내고 뭐 주유소에서 자동으로 주유비 내고 그거를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차주한테 청구해주면 되잖아요. 전에 남아공에 갔을 때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을 다 찍어요. 그래서 한 번에 차주한테 청구하는데 너무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현대차 디지털 키 나왔습니다. 현대차 디지털 키 나왔는데 이거 좀 이상하긴 하죠. 주머니에 키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도어 손잡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열려. 뭐 아무것도 꺼낼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열려요. 잠글 때도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잠겨. 근데 누가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다 댑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 없겠죠. 게다가 그것도 NFC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폰은 아예 안 되거든요. 아, 이걸 누가 쓸까? 일단 테슬라도 핸드폰으로 문을 여는 기능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차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 수 있고, 그리고 주차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겨요. 그러니까 그냥 키를 완전히 잊고 살게 되죠. 사실 나 진짜로 테슬라 키 잊어버렸다. 진짜 이거 내가 뭐 시승하다가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잊어버린 지 꽤 됐습니다. 혹시 업계 관계자분들 제 키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 나 참. 자, 이런 방식 도난에 좀 취약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코앞에 있잖아요. 내 차가 코앞에 있는데 근데 내 차의 문이 열린다고 해서 도둑이 그 사이에 막 들어간다? 아,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렵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테슬라는 스마트폰 키를 이용하는 사람이 99%는 될 거고요. 현대차에서 이 디지털 키로 차 문을 열겠다 이런 사람은 1%도 안 될 거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레 모드도 있는데요. 보니까 작동이 굉장히 불편해요.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 또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안을 필터링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열어주는 기능인데요. 열었다 닫았다 좀 까먹기 쉬우니까 있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여는 순간에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기능이죠.
그냥 좋은 필터를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 이게 답인데 왜 현대기아차는 자꾸만 이상한 방식으로 이걸 풀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있네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죠. 요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일일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이거 뭐 SD카드에 꽂아서 들고 가면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요즘 굉장히 좋아져서요, 업데이트하면 지도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인터페이스도 같이 바뀝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휴대폰으로 내 차 위치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막히는지, 뭐 뚫렸는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걸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러면서 공유하는 거지. 어?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사용하면은 사실 뻥이 안 통합니다. 사실 아니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테슬라에도 이게 있고 애플 지도에도 이게 있어요. 애플 지도로 제가 해보니까요, 내 위치를 공유를 딱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면 무슨 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주유소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계속 알람으로 가고 상대방이 몇 분 후에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갔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아까 출발했는데 길이 너무 막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제 이 인간이 어딜 지나고 있구만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아주 정직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테슬라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이렇게 아이디를 공유하면 큰일 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차에 뭐 온도, 시트에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반떼 생방송 다 보셨죠? 아반떼 생방송 보면서 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엘란트라 1세대 광고를 보여줬어요. 현대차 최초의 스포츠 세단이다 이러면서 아우토반을 달리는 광고 이거 공개했는데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엘란트라 타고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이러면서 막 엘란트라 타고 달리는데 옆에 포르쉐를 착 지키고 가니까 포르쉐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쫙 이렇게 드는 거 안 태어났나요? 나는 1단이다 이러는 거. 우리 삼촌들은 다 기억하시는 광고. 사실 우리는 좀 부끄러운 광고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차는 저게 멋진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맞죠. 아시아 변방에서 뭐 미국과 독일 뭐 이런 곳에 차를 막 수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독일에서는 현대차가 비유럽 회사 중에는 1등 7%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지나고 보면 이 엘란트라 1세대는 참 역사적인 자동차였어요. 우리는 지나가기 전에는 역사를 알지 못하죠. 지금 새로 나온 아반떼 그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건지, 현대차는 또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